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5월 5일자 기사인데요. 베이징 다이어리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장가계에 푹 빠졌다라는 기사예요. 노동절 연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를 맞아 관광 수요가 급증한 중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나 황금 연휴를 맞는 한국에서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이 유독 후난성 유명 관광지 장자제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근거를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여행사 하나투어가 집계한 여행객 증감률입니다. 5월 들어 중국 여행 수요가 전년 대비 608% 급증했다고 하네요. 아, 대단해. 100%도 아니고 608%나 중국 여행이, 우리 한국인의 중국 여행이 급증했다는 건 중국에 대해서는 희소식이겠네요. 그동안에 일본으로 뺏겼던 관광객들이 이제 중국으로 향한 모양이죠. 일본에 가 무슨 또 유행 저기 병이 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특히 장자제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한국인에게. 지난해 5월이면 제로 코로나 여파와 비자 문제 등으로 단체 관광이 쉽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양국 관계를 생각하면 제법 빠른 회복세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밖에 한국 법무부 자료를 소개하며 지난 1월 14만 2천 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908.7%가 급증한 거래요. 거의 1000% 가깝네요. 908.7% 급증한 거라니까. 900%가 넘었네요. 올해 1월부터 2월 장자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총 10만 6,106명의 43%가 45,823명이 한국인이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 일본하고 똑같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저기, 관광, 일본이 갑자기, 저기, GNP가 뭐 높아지고 뭐 경제가 그 활성화돼서 0.5%에서 뭐 2.3이니 3.5로만 높아지는 그런 데가 관광 수입이 1조를 했다는데 그 관광객 중에서 거의 1위가 한국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그러네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 중에서 43%가 한국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중일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이렇게 북한도 가까운 우리 이웃끼리 서로 방문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국가의 관광 수입을 서로 올려주고 경제도 그렇게 올린다는 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교통비도 절감되겠고 시간도 절약되고 가까운 이웃에 있으면서 특별하게 그 나라만 갖고 있는 고유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만 않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 언론사들은 지난달부터 일제히 해당 소식 보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례로 미뤄볼 때 대중적으로 이슈가 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윗선의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중국으로 몰리는 것에 중국 고위층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뭐 돈 많이 버니까 좋죠. 한국 사람들 몰려가서 쇼핑하고 돈 많이 쓰면 좋지. 4일 오후 기준 현재서 한국인들이 중국 여행에 푹 빠졌다. 한국 관광객 900% 이상 급증. 중국 여행이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등의 제목 기사가 60건 이상 검색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펑파이 신문은 지난달 말 한국인들에게 왜 장자제가 인기 있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냈고 그러면서도 효도를 하고 싶다면 부모님을 장자제로 보내라라는 말이 한국에서 통용된다며 실제로 장자제에 가면 백발의 관광객들이 어머어머 한국어로 어머어머머로 번뜩 감사를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말로 어머어머 해야 한다는 거죠. 펑파이 신문은 10월 말까지 한국에서 장자제로 오는 여행 이야기 꽉 찼다면서 이제 현재는 한국어 관광 가이드가 누구보다 많고 거리 곳곳에 한국 음식이 있고 밀크티 가게는 한국어 메뉴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일본도 지금 한국이 뭐 관광객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서도 장자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은 2000년대쯤부터 시작됐다면서 산지가 많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등산을 좋아하고
장자제의 지형은 현지 한국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 보니까 독특하네요. 2016년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을 뭉쳐야 뜬다에서 출연진들이 장자제의 풍경에 감탄했다는 점과 2018년도 인기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게서도 주인공 형제가 모친의 여행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장자제를 언급한 점도 깨알같이 소개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런 보도에 열을 내는 까닭은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싹튼 트렌드가 세계적인 열광을 끌어내고 있는데 요즘 우리 취향을 저격하는 것은 하나의 홍보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뭐 한국 K문화가 뜨면서 여행 간 한국인들을 통해서 중국이 또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국민들도 중국 관광을 흰 눈 뜨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 대신 한국인들의 관광 편의를 최대한 개선시키고 요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며 얻을 것은 얻으면 된다. 더불어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도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 양국 국민들이 수년간 상대국 자극적 기사와 댓글로만 대면해왔지만 진실은 그대 있지 않다. 직접 보고 만나고 느껴본 뒤 싫어해도 늦지 않다라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이제 대선을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부터 또는 또 한국은 뭐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리겠다고 하고 뭐 나토도 올리겠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되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가까운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5개국이 동북아에 가까운 나라에 두고 미국에 이렇게 관세를 물면서 거기까지 수출하고 그런 데 시달릴 필요가 있느냐.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이렇게 관광도 서로 오고 가고 많은 관광객을 우리가 한국인들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가 몰려가면은 그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이 관광을 좋아하고 많이 몰려가서 그 나라 경제를 살려놓는 그런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서로가 이제 오고 가면서 그 동북아시아에 우리 5개국만 똘똘 뭉쳐도 뭐 트럼프 관세라든지 뭐 또 그 뭐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위민하다 보면은 또 정치적인 것도 안정된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한중일 뭐 외교 그 회의는 저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거기다 러시아하고 북한을 넣는다면 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이쪽에 정치적 평화도 온다고 나는 생각해요.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동안 일본으로 몰려가서 일본이 관광흑자로 경제가 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고 일본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1위로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으로 몰려가서 한중일 및 러북까지 5개국이 동북아시아 5개국 동맹으로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관세 정치에 맞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질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긴 여행에 시달리지 않고 그만큼 교통비와 시간이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각국 나라마다 특이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은 멀리 갈 게 뭐 있느냐. 계속 줄기차게 나는 이걸 동북아시아 5개국을 동맹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랜 역사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 러시아, 뭐 남북은 한 나라였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러시아나 우리가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온 국가들인데 그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나라들이 다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동북아시아 동맹을 맺다면 나토라든지 유럽연합하고 다들 가까운 지역에서 다들 동맹을 맺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서로 찢어져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중일을 더
부활시키고 거기다 중국이라 중국 그 북한이라 러시아까지 합류한다면은 이쪽 지역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또 정치적인 부분도 안정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긴 시간 시달리지 않고 그만큼 교통비와 시간이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각자의 독특한 풍경과 민족적 색깔을 지니고 있어서 그 나라만이 가진 미국적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도 서로가 방문하고 교류를 중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 관광에서 시작해서 경제적인 건 지금도 많이 서로 교류하고 있지만 또 정치적인 부분까지 이 동북아시아 5개국이 서로 뭉친다면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5월 5일자 기사 베이징 다이어리라는 한국인들이 장각에 푹 빠졌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봤습니다.